세종시 교통공사가 민간 업체가 반납한 읍면 59개 노선을 3단계로 나눠 인수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1단계에서는 공사가 보유 중인 차량을 이용해 조추원 읍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8개 노선을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2단계는 내년 4월까지 신규 차량을 확보해 금남면과 장군면 등의 14개 노선을 인수 운영합니다. 또 3단계에 해당하는 나머지 37개 노선은 내년 6월까지 준비를 마치고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